안녕하세요. 스타코어 이치수 실장입니다. 여러분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그런 축 처진 마음과 조금 멍한 마음을 싹 날려줄 오늘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SM 토요공개 오디션 9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SM 토요공개 오디션이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고 조금 슬퍼하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굳이 학원에 다니거나 따로 뭘 준비하지 않아도 SM에 가서 오디션을 볼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망생 분들에게는 참 위안이 되는 오디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아파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토요 공개 오디션이 줌으로 온라인으로 부활되었다는 소식을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오디션이 진행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디션 방식은 줌을 이용한 1대1 화상 오디션입니다. 그러면 오디션은 언제 하냐? 바로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참가 대상은 나이,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착순 200명 안에 들면 오디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토요일 11시 30분에 뜨는 오디션 링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SM타운 홈페이지 또는 S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뜨는 링크를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경쟁이 좀 아주 치열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이름을 기입을 하고 수락을 대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락이 되면 줌 채팅방 안에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대기실에서는 한번 나가게 되면 제 입장이 불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절대 나가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디션에 입장을 하게 되었을 때 채팅창 안에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연락을 받을 연락처를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후에 뭐 추가 오디션이나 아니면 합격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꼭 적어주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1대1 화상 오디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사실은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은데요. 티켓팅 할 때처럼 대기하고 있다가 링크가 뜨면 바로 접속을 해야 되고 들어가서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는 시스템이라 여러분들이 좀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먼저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폰 삼각대. 이 삼각대는 다이소에 가면 3,000원 정도 하고 또 인터넷으로 보면 한 3,000원에서 만원대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폰 삼각대를 하나 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촬영용 핸드폰이 중요하겠죠. 핸드폰. 나를 찍는 핸드폰 하나와 노래를 틀 수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기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실내용으로 신을 수 있는 신발 한 켤레 준비를 하시고 미리 신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타코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줌의 달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의 방식과 또 온라인 오디션의 방식이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온라인 오디션을 잘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딱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온라인 오디션에서 돋보이는 방법 첫 번째, 먼저 나를 보여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핸드폰 화면으로 나를 촬영을 할 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다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넓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내가 전신이 다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 환경이 좀 깨끗하지 않거나 뭔가 이 오디션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용한 환경이 아니다 하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들 그 연습실 빌리시잖아요. 그래서 연습실을 빌려서 연습실에서 오디션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오디션 볼 수 있는 복장으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실내용 신발을 꼭 신으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냥 양말 신고 춤추는 거랑 신발 신고 춤추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신발을 꼭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핸드폰 그리고 내가 노래를 틀 수 있는 기계를 미리 충전을 가득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본인을 촬영할 내 핸드폰을 삼각대의 셀카 모드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이 핸드폰 카메라를 잘 닦아주셔야 돼요. 잘 안 닦으면 흐릿하게 나오거나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카메라 화면을 잘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촬영할 수 있는 핸드폰 한 대와 노래를 틀 수 있는 모니터를 세팅을 합니다. 이 핸드폰 셀카 모드로 돼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틀게 되면 혹시나 내가 채팅방에서 나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디션이
때문에 너무 아쉽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아이패드, 노트북을 미리 구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으로 본인이 다 보이게 세팅을 해주셔야 보는 담당자님도 아, 이 사람이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신이 다 나오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다 하면은 최대한 본인의 모습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르면 오디션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노하우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요. 얼른 준비하셔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SM 온라인 오디션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 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스타크 온라인 수업 진행해주시는 투빅 단장님께서 설명해주신 영상이 있어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아래 카페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 보시면 되고,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컨텐츠로 찍고 그리고 답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달도 잘 마무리하시고 저도 자주자주 영상으로 가지고 올 테니까 우리 모두 다 오디션 준비 잘 하고 그리고 꿈을 위해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안녕.